따로 크림을 더 바르지 않아도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물광 앰플로 굉장히 유명한 더마토리의 앰플 기획 세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광 앰플과 히알루론 큐브가 한동안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떠서 저도 엄청 궁금해 했었는데 저처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꼼꼼하게 후기를 적어 왔어요.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조금 건조한 피부이고 민감한 피부는 절대 아니에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더마토리 프로 히알샷 물광 앰플인데 제가 사용한 건 20ml짜리 앰플 하나에 히알루론 큐브 두 개가 포함된 세트 제품이에요. 히알루론산은 사람의 피부나 눈물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자기 무게의 300에서 1000배에 해당하는 물을 함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히알루론산이 또 저분자와 고분자로 나누어지는데 더마토리 프로 히알샷 물광 앰플에 들어있는 건 저분자 히알루론산으로 피부에 더잘 흡수되어서 조금 더 강력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앰플부터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인 수분 앰플 같은 느낌의 제형인데 보습력이 정말 좋고 약간은 뻣뻣하게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홈페이지 제품 설명란에 피부 5mm까지 보습을 시켜준다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속당김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특히 여름에는 따로 크림을 더 바르지 않아도 보습력이 하루 종일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습력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은 사용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일반적인 말랑한 타입의 누르는 스포이드가 아니라 빼서 쓰는 주사기 같은 스포이드예요. 그 다음은 프로 히알샷 100% 히알론 큐브인데요. 히알루론산을 그대로 동결 건조한 순도 100% 히알루론 큐브로 손에 덜어서 물광 앰플과 섞어서 펴바르면 되는 제품이에요. 약간 말랑하고 되게 잘 녹는 마시멜로 같은 느낌이에요. 사용할 때에는 이 큐브랑 앰플을 1대 1.5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펴바르기가 좋았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앰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큐브와 함께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엄청 쫀득하게 마무리되는데 끈적이지는 않고 제형에 비해서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약간 피부 겉면을 코팅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아까 이 앰플은 시간이 지나면 유분감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 큐브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도 유분감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오히려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유분도 안 나오는 정말 건조한 피부나 속당김이 심한 피부에 쓰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얘네는 클럽클리오 온라인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영상도 여기까지예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